오늘 또 신도 나갈 보망장은요. 주자가 대학을 연구하다가 보세요. 경물치지에 대한 보망장입니다. 보망이라는 게요. 망,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보충한 장이라는 거예요. 원래 대학은 제가 볼 때 특별히 잃어버린 장이 있다고 꼭 가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정약용 선생도 그렇게 보셨고 그런데 그 왕양명 선생도 그렇게 보셨는데 주자는 경물치지에 대해 되게 경물치지장의 핵심이 빠졌다고 본 거예요. 내려오다가 그 대나무에 써져선 주간으로 내려오다가 일부가 유실됐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꼭 이분도 그렇게 봤다고 진짜 유실됐다고 본 것보다 자기가 보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요즘 같으면 경전에 자기가 마음대로 보충하면 되죠. 보충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요. 감히 공자께서 쓰신 글에다가 뭘 보충한다는 거는요. 아주 그거는 좀 그 선비들 문화에서 아주 그 퇴출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실됐다고 주장하신 거예요. 뭔가 유실됐다. 그걸 내가 보완하겠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물치지 핵심을 좀 더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대학에서는 경물치지에서 뭔 얘기만 합니까? 일단 경물치지 한번 써볼게요. 대학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8조목 중에 제일 앞에 있잖아요. 원래는 두 조목인데 거의 하나처럼 취급받습니다. 동전의 앞뒤거든요. 왜 동전의 앞뒤냐? 사물과 지혜라는 거. 우리 마음 안에는 지혜, 알미 있고 바깥 지혜의 대상이 사물이죠. 그런데 그 사물이 제대로 연구할 격자인데 사물을 제대로 연구한다는 거는 우리 내면의 마음에서는 뭐죠? 지혜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동전의 앞뒤라는 거예요. 사물을 본질까지 연구했다 하는 거는 우리 안에서 지혜가 정립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혜가 이루어졌다. 동전의 앞뒤이기 때문에 경물치지를 하나로 묶어서 씁니다. 8조목 중에 엄연히 두 조목인데 한 조목처럼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 연결돼 있어요. 다른 항목들하고 달라요. 경물이 돼야 치지가 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순서상 이렇게 순서까지 설명할 수 있는 각각의 조목이지만 예, 연결돼 있어요. 다른 조목들하고는 달리 이 두 조목은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자,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사물은 우리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건 모두 사물입니다. 꼭 어떤 물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대상, 즉 어떤 개념도 사물이에요. 그 개념이 정확한 개념인지 끝까지 파들어가는 것도 경물이에요. 이해되시죠? 즉 불교식으로 말하면 쉬워요. 불교식으로 말할 때요. 만물을 뭐라고 하죠? 만법. 불교식으로 만물을 만법이라고 합니다. 즉 만 가지 어떤 다양한 존재들은요. 사실은 만 가지 각각의 법칙이 만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에 따르는 법칙이 있는 존재들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랑 똑같아요. 마인드가. 경물한다는 건 뭐죠? 각각의 법칙을 탐구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물마다 다양하게 나름대로 구현하고 있는 법칙들이 있죠. 그 법칙들을 탐구하겠다. 각각의 법칙들을 탐구하겠다. 그래서 일정 법칙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법칙을 가지고 있어. 성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다 물건이에요. 보세요. 그럼 그 성질을 탐구하는 겁니다. 격이요. 나무죠.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긴 하지만 나무가 상징하는 거는 나무에다 이렇게 하면요. 말단 말자. 나무에다 여기다 표시를 두면요. 뿌리 본자. 나무에는요. 본말이 있습니다. 고대인들한테 나무 그러면 저 말단, 잎사귀부터 저 뿌리까지가 통으로 나무죠. 그런데 재밌는 건 뿌리 쪽에 해당되는 건 땅 속에 있어요. 이렇게 그려볼게요. 땅 속에 있어요. 이건 어차피 가지니까. 위로 뻗은 가지, 아래로 처진 가지. 그런데 뿌리는 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그런데 이 뿌리는요. 나무 중에 이게 볼견자 반대로 해놓은 겁니다. 볼견자 뒤집어놓은 게 이 간자. 이건 그래서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나무 중에 안 보이는 부분, 이게 뿌리근자죠. 근본 그러면 나무 중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이지만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줄기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안 보이는 부분을 본질이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이제 말단이죠. 현상이라고도 하고. 현상에서 파고 들어가서 본질까지 추적에 들어가는 거. 이거를 지금 한자로 보세요. 나무를 각각각자가 이게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이 안쪽을 향하고 있죠. 이건 예전에 집을 상징해요. 집에
입구라든가 집 자체가 예전에 집을 땅을 파서 살았잖아요. 지금 이게 입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 입구는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써요. 원래 이렇게도 입구예요. 예전 고대 각골문 때 각골문부터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반대로요 집에서 나가는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발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죠. 여기 발가락 지금 세 개를 표시한 거예요. 발바닥. 자 이게 뭔 글자일까요? 이게 지금 날 출자입니다. 출타한다. 밖에 나갈 때 날 출자. 요거는요. 지금 이건 각자 각자죠. 각자 각자인데 각자 각자랑 출자랑 전혀 다른 것 같죠. 같은 지금 맥락에서 나온 글자예요. 밤이 되면 집으로 각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자 각자. 그래서 보세요. 격물이라는 거는 나무를요 저 말단에서부터 본질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들어가듯이 마물의 말단부터 줄기 가지부터 추적에 들어가면 근데 나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상징으로 줄기부터 쭉 타고 계속 가기만 하면 어디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막 살아도 되는 것 같죠? 사람이 여러분 지금 가지 상태예요. 가지 상태에서 뿌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막 살아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뿌리를 추적에 들어가다 보면 그 뿌리를 만나면 뿌리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요. 양심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 뿌리, 내 삶이 왜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말단에서는 삶이 되게 힘들어요. 뿌리에 들어가 봤더니 왜 힘들어요? 비양심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양심 지켜야 안락이 왔던 거예요. 사회도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양심 어겨서 그런 거예요. 뿌리까지 캐 들어가 보니까 양심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만물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걸 상징합니다. 만물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죠. 지혜가 이루어져요. 이게 대학의 첫 조목이에요. 만물을 뿌리까지 캐보지 않고 자 보세요. 이쪽이 만물이죠. 말단이죠. 이쪽이 본질이죠. 본질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기에 근본 원리가 있어요. 말단은요. 우리 눈에 보여요. 어떤 개별적인 개별 사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바로 여기서 뿌리로 파고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개별 사물의 본질은 뭘까요? 1차적인 본질은 보편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격물을 취지에 대가 드립니다. 과학자들이 격물을 해서 뭘 알아내요? 개별 사물의 보편 법칙을 알아내요. 사물 차원에서의 뿌리가 있어요. 즉 보세요. 만유인력 법칙. 뭐든지 떨어져요. 빨간 놈도 떨어져요. 까만 놈도 떨어져요. 펜이 아닌 것도 떨어져요. 자,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개별 사물밖에 없어요. 개별 사물이 떨어지는 현상만 보신 거예요. 본질이 뭐죠? 보편 법칙이 만유인력 법칙이요. 그 만유인력 보편 법칙에 또 본질이 있어요. 애초에 우주에는 왜 이런 법칙이 적용될까? 더 근원적인 법칙이 뭐냐면 근본 원리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단의 본질이 있고 이거는 그래서 대본이라고 합니다. 더 근원적인 본질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과정은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철학자들의 주 임무예요. 철학 고유 영역이에요. 만물의 보편 법칙의 더 근원적인 원리. 여기서 서양 철학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데아라고 해요. 이데아까지 알아내는 거는 철학 영역이에요. 왜? 여기는 시공을 초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까지 들어가는 거는요. 이제 철학 영역이거든요. 영혼을 실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어디로 몰고 가야 돼요? 시공이 없는 영역까지 영혼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영혼밖에 못 가요. 시공이 없는 영역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명상을 해서 철학자들은 명상 대가들일 수밖에 없는 게 명상을 해서 시공이 없는 영역까지 의식을 끌어올려야만 근본 원리와 조우를 합니다. 이게 어떤 형태로 와요? 이데아는 반드시 직관으로 와요. 왜? 언어 이전이기 때문에. 언어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요. 명상을 많이 하다가 그냥 우주의 근본 원리를 원래 내 거였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직관, 이런 직관만으로는 현실 문제를 못 풀죠. 이 직관에서 이 보편 법칙이 끌어내져요. 이성을 통해서 끌어내져요. 아, 이런 거예요. 아 하는 게 있어요. 우주의 근본 원리랑 만나게 되면 아 하는 느낌으로 알아요. 근데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언어로 표현, 이성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은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은 남한테 하면 안 돼라는 말로 풀어지죠. 그럼 그 말은 보편 법칙이 돼요. 근데 그 말 이전에 그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형적인 정보.
제 내면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내 뭐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정보, 그걸 근본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따라야 되는 법칙들은 보편 법칙이라고 해요. 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십계명 같은 게 다 여기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들이요. 기독교에서 다 보편 법칙입니다. 근데 이런 보편 법칙이 어디서 나와요? 하느님 뜻대로 나오죠. 하느님 뜻이에요, 이게.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은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직관으로밖에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영성 지능이 높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성적으로 잘 따진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것도 잘 따질 줄도 알아야 되지만 하느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거기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니까 삶 속에서 다양한 실천 법칙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많이 알고 있어요. 재밌죠? 인간 도리의 본질이고 구체적으로 인간은 어떻게 도리 따라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게 법칙이에요. 이게 뿌리와 또 줄기 관계입니다. 얘가 뿌리고 얘가 또 줄기지만 이 둘 관계에서는 이쪽이 뿌리고 이쪽이 줄기예요. 그렇죠? 이렇게도 아시면 이게 다예요. 더 뭐 없으니까 이 정도 관계만 알아두시면 돼요. 철학한다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자 과학자들은 개별 사물의 보편 법칙을 알아내니까 이게 결이거든요. 결. 어떤 사물을 어떤 결에 맞게 써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뭘 할까요? 근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이것만 직관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돼요. 현실에서 어떻게 현실을 바꿔야 되잖아요. 현실에서 살 때 자 여기서 나오는 철학적 보편 법칙이 있어요. 철학적 보편 법칙, 즉 이겁니다. 이성적으로 철학적 보편 법칙을 많이 알아내야 돼요. 자, 동양에서는 이런 근본 원리와 철학적인 이런 보편 법칙, 철학적인 보편 법칙, 과학적인 보편 법칙, 이거는 과학적인 보편 법칙 다 뭐라고 불렀어요? 통틀어서 이 세 가지를 주자는 리라고 불렀어요. 리, 원리, 법칙. 그런데 리에는 지금 대학 강의 때 다 했던 거예요. 제 대학 강의 그 전에 들어오시면 알아요. 형이사학적인 원리는요. 근본 원리. 형이사학적 원리는 보편 법칙. 저는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주자는 어떻게 구분했죠? 형이사학적인 여기 근본 원리는 뭐라고 불렀죠? 소, 이, 연. 만물의 소이라는 게 까닭이거든요. 까닭이 되는 만물의 근원적인. 왜 우주가 이렇게 생겨먹었냐? 근원적으로 우주의 시공을 초월해서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천지인에 대한 원리가 있었으니까. 그게 소이연. 그리고 현상계에서 철학적이건 과학적이건 현실에서 표현된다는 건 똑같죠. 그래서 현실에 표현되는 보편 법칙은 마땅당자를 써서 소당연. 마땅히 현실에서 늘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 마땅히. 마땅히 물은 아래로 흐르고 마땅히 물건은 떨어지고 마땅히 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이런 일에는 슬퍼해야 되고 마땅히 이런 일에는 기뻐해야 되고 이게 다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과학적 보편 법칙을 많이 안다고 해서 철학적 보편 법칙을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요, 영역이. 그래서 만물의 결을 많이 읽어낸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형편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거는 영성지능이 떨어져서 그래요. 철학적 보편 법칙을 많이 몰라서 그래요. 배운 건 없고 사람이 불악인데 과학적 보편 법칙은 모르는데 인생을 안 사나요? 인생을 살면서 철학적 보편 법칙은 되게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삶 속에서 스스로 실험을 보다가 알아낸 거죠. 사람이 저런 짓 하면 안 되더라. 영성지능이 높으면요. 아프리카 오지에 태어나게도요. 읽어냅니다. 동물 보고도 배워요. 다른 동물 죽으면 저렇게 또 위로해 주는 게 그게 동물도 하니 나도 당연히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분이 영성지능이 높은 거예요. 학교를 안 다녀도 또 누군가 누구한테 상처 주는 거 보고 저렇게 내가 자기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하는 건 옳지 않다. 아마존의 눈물 보시면 그 양반들도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그 양반들이 더 철학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오지에 살아도요. 사람 관계 속에서 철학적 보편 법칙을 많이 실험해서 알아내버린 사람이 철인이에요. 하버드를 나와도 엉뚱한 소리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즉 이런 법칙 알아내는 데는 되게 과학적 법칙 읽어내는 데는 잘하는데 철학 법칙은 영 못 읽어낼 수도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이건 양심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당시 과학적 측면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실험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철학적 법칙 차원에서 아니 양심의 직관에서 나오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너희는 과학자가 아니고 바리새파들은 철학자가 돼야 돼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넌 철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하느님 뜻을 직관하면서 하느님 뜻대로 사는 법을 얘기해야지. 하느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 자체를 연구하고 있으면 과학자가 돼요. 지금 현 이 지구상에 있는 철학과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과학과예요. 철학 말만 철학과지. 철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곳이거든요. 철학 지식을. 진짜 철학과는요. 홍익학당이 진짜 철학과죠. 여기서는 그냥 우주 공식을 바로 연구하는 데예요. 명상을 통해서. 명상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왜? 명상을 안 하고는 인간의 의식이 시공 안에만 인식되기 때문에 안 돼요. 시공 넘어까지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시공 넘어까지 인식하는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영성지능이 더 개발돼요. 우주의 그런 근원적인 원리를 더 많이 직관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철학적인 과학하고 좀 달라요. 과학은 객관적인 실험 데이터가 있으면 남을 설득할 수도 있지만 철학은요, 본인이 실험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신기하죠. 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요. 본인이 자기 마음 안에서 실험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인간의 본성이 사랑이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한번 눈물 흘려보고 그걸 체험해야 사랑이 중하다 이런 거, 사랑이 내 마음의 본질이다 이런 걸 알게 되지 이거는 본인이 실험해야 돼요. 남이 하는 말 들어서는 전혀 감이 안 와요.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이. 그래서 자 주자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봐서 연구, 이 지혜를 완성시킨다 하는 측면. 그럼 보세요. 사물에는 근본 원리가 있고 보편 법칙이 있는데 소이연 소당연이 있는데 그 원리를 사물에는 원리가 있고 나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사물의 원리가 있으면 나한테는 지혜가 있다고요. 그 원리가 밝혀지면 지혜가 됩니다. 내 안에서. 자, 사물의 원리가 있으면 내 영혼에는 원리가 없을까요? 내 원리에도, 내 마음에도 원리가 있겠죠. 내 마음에 있는 원리가 뭐죠? 본성이요. 자, 사물에는 원리가 있다는 말에는요, 물건만, 마음도 일종의 물건입니다. 크게 보면 물건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나누면은 물건과 마음을 나눠서 얘기하더라도 둘 다 뭘 갖추고 있죠? 원리요. 물리,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원리는 마음 심자 써서 본성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본성, 원리.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과 리를 탐구한다. 사실 하나예요. 성리는 원래 하나인데 우리 마음 심자부터 있죠. 마음 안에 있으면 그 원리를 본성이라고 부르고 바깥 사물한테 있는 것들은 원리 보통 이렇게 구분을 굳이 하자면 근데 통합해서도 씁니다. 다 만물이 되고 만물의 원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물에는 원리가 있고 나한테도요. 내 마음 안에도 원리가 있죠. 그런데 지혜는 뭐가 다를까요? 지혜는요. 원리가 드러난 거예요. 원리를 지적으로 내가 정립하게 된 거, 얻은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자, 한번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들어가 볼게요. 근래 정자의 뜻을 내가 은밀히 취하여 대학에 빠진 부분을 보충해봤다. 선배 학자들의 뜻을 취해서 내가 빠진 부분을 한번 보충해봤다. 이른바 지혜를 이루는 것이 사물의 본질, 말단을 파악하는 것에 달려있다. 경물치지를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지혜를 이루려면 먼저 사물의 본질과 말단을 다 파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물에 나아가 그 원리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경물치질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사물을 그냥 막연히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근본 원리랑 보편 법칙을 연구하는 거다. 그게 나의 지혜를 완성시키는 길이다.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신령함에는 지혜가 없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 안에는요, 반드시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알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의식의 제일 근원이 뭐죠? 알아차림이요. 순수한 알아차림이 있고 대상을 알아차림이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랑 똑같습니다. 안다는 게 우리 의식의 제일 본질이에요. 안다는 거. 그래서 그 우리 안에는 알미 있고 사물에는 원리가 있으니 어떻게 경물치지가 안 될 수 있겠어요?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신령함에는 지혜가 없을 수 없고 천하만물에는 원리가 없음이 없건만 오직 원리를 연구하지 않아서 지혜가 지극해지지 않는 거다. 인간이면 다 성인들의 경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출 수 있는데 사물에 지금 눈앞에 여러분 보이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물건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원리가 구현되고 있어요. 근데 일반인은 모르죠. 근데 누군가는 유심히 본 거죠.
사과가 왜 떨어지지? 자, 뉴턴이 뭔가 알아냈을 때도 다른 게 아니에요. 개별 사물을 볼 때 누군가는 그냥 막연히 보는데 딱 집중해가지고 그 원리를 알려고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원리가 읽혀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지혜가 있고 사물에는 원리가 있으니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하는 건요. 우리 그게 결국 사실은 우리 영혼의 원리와 사물의 원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동질의 것은 동질의 것을 알아본다가 서양 철학의 아주 전제인데 동양 철학자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알아낼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사물의 원리를 우리가 투명하게 읽어낼 수 있다. 우리도 우주 자연의 일부니까. 우리도 우주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자연과 별개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 안에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 영혼 안에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리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원리가 사물의 원리를 읽어내는데 보세요. 같은 원리인데 이 원리가 이 원리를 읽어낼 때 지혜라고 한다고요. 근데 읽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같은 원리인데. 같은 원리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는 신령함, 그 알아차림이 신령함이죠. 그 지각하는 힘이 있어서 지혜가 없을 수 없고 천하만물에는 당연히 원리가 있으니 그 원리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이미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는 지금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마음 안에서 지혜가 어떻게 작동합니까? 인간의 본성의 작용이죠. 이 지혜라는 것도 우리 원리의 작동이에요. 어떤 원리의 작동이냐? 인간 안에 원리가 뭐가 있죠? 인의예지가 있죠. 인의예지가 작동해서 우리가 알미라는 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원리가 작동돼서. 우리 안에 인의예지 원리가 없다면 우리는 뭘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벌써 지혜의 원리가 있죠. 자명한 걸 자명하다고 하는 원리가 있고 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원리가 있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원리가 있고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원리가 있죠. 이 원리 중에 특히 지혜의 원리가 중요하지만 나머지 원리도 다 함께 작동합니다. 이 원리가 작동해서 올바른 알미라는 게 우린 가능한 거예요. 사물의 원리를 읽어낼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원래 그 원리가 똑같은 원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의 근본 원리가 우리 영혼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하 만물의 근본 원리, 보편 법칙을 다 읽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학에서 가르침을 시작하며 배우는 학인들로 하여금 그래서 대학에서 경물치지를 제일 먼저 강조한 거다 이겁니다. 천하 만물에 나아가서 이미 자명하게 알아낸 원리에 근거하여 더욱 연구하여 그 극치에 이르기를 구하게 하는 것이다. 자, 주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대학 여러분 오시기 전에 소학 교육을 이미 받았을 거 아니에요. 소학 때 이미 뭘 배워요? 제 기존 강의 안 들으셨던 분들도 지금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과학적 보편 법칙을 가르치는 곳을 동양에서는 소학이라고 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들만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왜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과학을 먼저 가르쳤을까요? 철학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꼭 나이 많다고 해서 철학을 다 배울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이 접근하기 쉽다는 의미로 쓰는 거지 지금 이 소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과학을 가르쳐요. 일단. 그러니까 소학의 구분에 나이가 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가르치는 내용이 과학적이라는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은요. 나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배워야 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내용이 철학을 가르치는 곳이 대학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학 때 이미 개별 사물의 보편 법칙을 많이 원리를 배우긴 했지만 이미 아는 원리를 더욱 완성시키는 곳이 대학이죠. 그러니까 대학 첫 머리에 경물치지가 있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연구를 통해 알아낸 법칙들을 더욱더 파고들어가서 뿌리까지 파서 철학적 근본 원리까지 깨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대학이 정치인 학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꼭 도입돼야 되는 게 대학이에요. 지금 지식 가르치는 과학적 개별 법칙, 개별적 보편 법칙, 개별 사물에 적용되는 보편 법칙을 가르치는 곳은 많은데 우주의 근본 원리를 바로 파고 들어가게 하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진짜 철학학당은. 그런데 원래 대학은 철학학당인데 골 때리는 게 철학학당이면서 정치인 학교였다고요. 정치인 양성소 대학이. 나라를 다스리 인재를 키워내는 정치 학교였단 말이에요. 정치학당이 철학학당이라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왜냐? 남을 경영하려면 어떻게 근본 원리를 모르고 경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정책만 연구해서 정치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양심을 모르면서 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 다 양심이 판정하는데 양심을 모르면서 정책만 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거는 과학적 보편법칙만 알지 이런 철학적 보편법칙을 모른다는 게 돼요. 그래서 겉에 볼 때는 비슷해 보입니다. 둘 다 보편법칙을 얘기하네.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이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아낸 보편법칙이나 별 차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도 그 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 울림을 모르면서 그 말만 그냥 이해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 서로 이득 아닌가? 계산을 때려서 이해한다고요. 이건 과학적으로 철학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양심의 울림을 느끼면서 아 양심에서는 나와 남이 없구나. 고로 현상계에서도 남을 나처럼 배려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뿌리에서부터 이해한 사람만이 철학적 보편법칙을 이해하게 돼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정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플라톤의 철인 정치랑 이 대학의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격물치지 못한 사람은 대학을 졸업할 수 없다 이거죠. 대학을 졸업했다고 말할 수 없다. 큰 학문을 배웠다고 할 수가 없다. 철학을 배웠다고 할 수가 없다. 철학자는 사물을 연구해서 뿌리까지 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왜 지금 우리나라 철학과가 철학학당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철학과를 가면 뿌리부터 캐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뿌리부터 캤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학설들을 공부하는 곳이에요. 이해되세요? 진짜 철학과를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본질을 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보살이고 군자거든요. 그러니까 보살학교, 군자학교가 진짜 철학과인 거지 철학 지식, 남들이 알아낸 철학 지식을 정리하고 이해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사물의 본질을 바로 들어가는 곳이지. 자, 그래서 격물한다는 게 어려워요. 사물을 바로 연구한다. 과학자들은 있어요. 과학자들의 격물치지는 쉬운데 접근 가능한데 쉽다는 게 아주 쉽다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접근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철학적 격물치지는 뭘까요? 그럼 철학자가 하는 격물치지는 양심이에요. 인간의 삶의 본질을 인간의 삶의 본질이 양심에 있다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연구해가지고 나라나 국가나 자신이나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다 연구해서 그 안에 근원적으로 답이 양심이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 막짓거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거가 있습니다. 보세요. 대학에서 연구해야 될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격물치지의 대상이. 바로 나오잖아요. 격물치지 다음에 뭐죠? 8.5 중에 성의. 그러면 의지를 연구해야 돼요. 사람의 의지라는 물건이 어떻게 써야 옳은가. 그 답까지 내야 돼요. 의지는 성실하게 쓰면 된다. 이게 답이에요. 그 격물치지해서 얻은 답이에요. 성의, 정신,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이라는 물건은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써야만 되는 물건이다. 희노애락을 잘 조절해야 되는 물건이다.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연구, 생각을 연구해요. 그 다음에 마음, 감정을 연구해요. 즉 생각을 연구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거는 감정을 연구한 거예요.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오감의 영역, 몸뚱이 전체를 연구해요. 몸뚱이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수신, 잘 닦아야 된다. 양심으로. 수신. 그럼 가정은요? 가정은 잘 다스려야 된다. 제가. 자, 이런 식으로 연구에 들어갑니다. 나라는 잘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양심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 천하는 양심으로 화평하게 해야 돼. 양심 빠지면 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양심 빠지고 나면 다 별도의 전문가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가정 문제 전문가 치고 나라 경제 뭐 거시 경제 전문가, 미시 경제 전문가 막 이렇게 뭐 경제 전문가, 법률 전문가 많겠죠. 철학 전문가는 아니죠. 대학에서 키워내는 존재는 철학 전문가예요. 이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꿰뚫는 분이라고요? 양심의 문제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격물. 왜? 이런 모든 생각, 감정, 오감, 가정, 몸뚱이, 국가의 본원이 근본 원리가 양심에 있다는 걸 알고 양심 문제로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답을 얻었을 때 철학적 보편법칙을 얻었다는 거예요. 즉 항상 자명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내 몸뚱이 차원에서나 생각 차원에서나 감정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나 자명한 양심적 결정만 할 수 있는 안목을 얻어야 수신제가 치고 평천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를 격물치지를 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격물치지는 끝없는 양심성찰이에요. 양심성찰을 통해서 우주의 근원에 양심이 있다는 거. 양심의 법칙을 어기면 벌을 받고 양심의 법칙을 지키면 하늘이 복을 준다는 걸 알아낼 정도까지 못 가면 격물치지를 했다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법률, 정책,
정책, 정치,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철학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나라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각종 전문가들은 뭐의 전문가예요? 과학적 보편법칙 전문가지 양심적으로 사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국가는 개인이나 국가나 양심적으로 경영을 안 하면 큰 탈이 나요. 너무 간단한데 양심 전문가한테 나라를 맡기라는 우리 얘기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된 거는요. 조선시대만 해도 당연했던 얘기인데 조선시대도 못해서 그렇지 리니지 잘한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는 건 기본이었죠. 500년간 모든 선비가 다 인정했던 거죠. 그게 이 땅에서 100년 만에 다 사라져가지고 양심 전문가가 정치해야 된다고 막 화내세요. 불쾌하신가 봐요. 뭔가 광화문에 비 맞고 서서 양심이 답입니다 하니까 양심은 무슨 법을 지켜야지 무슨 양심이야. 그래. 제가 그러고 굳이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비 맞고 그러는데 굳이 그 말을 하고 왔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그래서 제가 바로 양심이 법입니다 외쳤는데 아니 그걸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심은 얼어 죽을 정책이 좋아야지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착각이라니까요. 양심 빼고 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완전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정책은 양심을 이 땅에 구현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것도 시시각각 계속 바꿔야 되는, 변해야 되는.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인간 살림살이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시시각각 정책은 바뀌어야 돼요. 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드 인정, 그것도 계속 바뀌어야 돼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정부 지금 욕먹는 게 뭐죠? 사드 하겠다. 중국이 보복하면 어쩔 거냐? 보복 안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보복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보복 안 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보복이 없는 걸로 안다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왜 잘못됐는지 아셔야 된다니까. 이 원리를 알면요. 지금 완전히 작은, 그것도 한 일부분이지만 이 나라 문제. 아, 이게 왜 안 되는구나. 이걸 철학적으로 답을 낸 양반들이 지금 대학에서 공부한 양반들이. 그래서 대학 공부를 마치고 나면 철학자가 돼서 정치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작은 문제 하나도 철학적으로 보고 풀어가는 거예요. 이런 게 고대에도 이런 걸 추구했는데 잘했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런 걸 추구했다는 건 확실하죠. 문헌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추구 자체도 안 하잖아요. 그럼 더 후진 거죠. 지금 문화 수준이. 아, 이 맛을 어떻게 다시 재현해 보고자 하는데 기존 정치인들이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라도 어떻게 좀 실험을 해보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실험이 성공하면 인류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돼요. 진짜 철학자는 뭐가 달라요? 사물을 보고 바로 연구해낼 수 있어야 돼. 자기 스스로 힘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보세요. 진짜 철학자라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보편법칙을 빨리 찾아내서 자기가 정립해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까지 알아내야 된다니까요. 그게 철학자라니까요. 칸트는 뭐라고 했어? 헤겔은 뭐라고 했어? 이거 떠들고 계신 분은 이쪽이 철학자가 아니라니까요. 어느 일정 분야의 어떤 법칙만 아는 거지 지금 우주의 법칙을 읽어내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셔야만 우리가 진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첫머리에 격물치지 못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꽝이다라고 이미 딱 하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자가 격물치지가 너무 중요해서 말을 더 보태고 싶었던 거예요. 설명을 더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내용을. 대학에서 격물치지를 강조한 이유가 천하 자기가 이미 알아낸 원리를 가지고 더 밝혀서 소학 때 공부했던 거 이미 개별 사물에서 법칙에 대해 알아냈던 거를 더 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의 전문가들은요, 이 대학이랑 이배되는 게 뭐죠? 자기가 아는 원리로 이 세상 문제를 다 풀려고 그래요. 안 돼요. 대학 공부를 해서 더 파고 들어가야 돼요. 뿌리까지. 이 정도 아는 걸로 안 돼요. 더 뿌리까지 들어가면 다른 결론이 나와요. 재밌죠? 나는 경제 전문가야, 법 전문가야, 뭐 정치 전문가야, 이 사람들이 아는 원리는요, 극히 일부예요, 우주에. 양심까지 알고 나면요, 내가 알고 있던 이 법칙을 어떻게 써야겠다가 나와요. 사람들한테 이롭게 쓰려면 철학적 보편법칙을 알아야만 이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은요, 자기가 아는 법칙만 아는 거지 이거를 인간들한테 어떻게 이롭게 쓸 수는 모르는 거예요. 선악을 모르니까. 개별 사물의 법칙만 알지 선악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요, 정치 전문가도 있는 이유가요, 정치 전문가들이 있어요. 권력 현상의 전문가들. 권력이란 이런 것이다. 권력이란 결국 정치 싸움이라는 건 결국 권력 투쟁이란
본질이 결국은 들어가면 서로 줄 서기고 어디 줄에 섰느냐 가지고 이제 뭐 결정 나고 권력이 이동하는 쪽으로 줄을 서고 막 이런 거 전문가가 있어요. 그게 철학 전문가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양반들도 절대 나라를 잘 경영할 수는 없어요. 권력 현상의 전문가지.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나는 그런 데서 구단이다. 정치 구단이다. 정치적 보편법칙의 구단이다. 우리가 볼 때 뭐로 보여요? 꼼수 구단이라는 꼼수 구단. 양심 구단이 아니고 꼼수 구단. 정치적으로 내가 사람 이 권력이라는 걸 계속 쟁취하는데 전문가가 됐다는 얘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민들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권력이 왜 있는데요? 권력의 본질은 뭐죠? 양심을 구현하라고. 권력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그 본질을 구현하는 전문가가 나와야 되는데 말단의 전문가들만 있다니까요. 이런 전문가도 필요하죠. 현실에 필요는 하지만 필요하니까 존재하는 거지만 올바른 정치하는데 이런 양반들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양심적 전문가들이 나와줘야만이 그런 사람들도 자기 역할을 합니다. 조선시대 보세요. 세종은 그냥 양심 전문가예요. 세종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됐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이해되세요? 황희나 맹사성은 정치 전문가예요. 이분들은 꼭 양심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치 전문가예요. 또 뭐 박연이라든가 음악 전문가가 있어요. 장영실 과학 전문가가 있어요. 이순신지 장영실. 김종서 또 최윤덕 장군 같은 군사 전문가가 있어요. 이런 전문가들이 세종이 빠지면요. 다 망가집니다. 제 기능을 못해요. 재밌죠? 각각의 결만 아니까. 세종이 등장하니까 그 모든 재능들이 어디에 쓰여요? 나라를 이롭게 하는 데 쓰여요. 그 세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인재들은 많아요. 세종이 없어요. 세종이 없으니까 그 전문성을 갖고 결국 큰 비전을 추구하지 못하고 자기 사리사욕 추구에 쓰이고 마는 거예요. 그런 재능들이, 그런 전문성이.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인재는 다 있습니다. 세종 때만큼 인재는 있어요. 세종이 없는 거지. 사실 지금이 인재 더 많을 거예요. 세종 때보다. 왜? 너무 고학력 시대라 인재들이 쓸 수 있는 인재들이 진짜 많아요. 세종 때에 비해. 세종이 없으니까 세종의 정치의 그런 결국 열매는 지금 못 거두는 거죠. 이해되시죠? 간단합니다. 세종 때보다 지금 인재들 훌륭해요. 세종이 없으니까 그 인재들이 다 소모적으로 쓰이고 만다는 거예요. 세종이 지금 있었으면요. 공무원 중에 양심적인 공무원들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서 일시키고 양심적인 과학자들, 양심적인 뭐 각 문화 예술가들 다 지원해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강대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발명품이 제일 많이 나온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발명품 수로. 그 당시 최고 과학 강국이었다 이런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발명품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당시 과학적 발명품이 세종 때.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보다 훌륭했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에 조선에서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속 치고 나가는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해냈다는 거. 근데 지금이랑 그때가 뭐가 다르냐. 인재가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물자가 없냐. 지금 더 여유롭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세종이 안 나와서 안 된다. 즉 세종이라는 한 개인이 나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양심 전문가가 리더가 못 되니까 지금 이 지경이다. 요 얘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공감이 안 되시는지 계속 딴 얘기하세요. 뭐 양심 그건 됐고 뭐 다른 걸 내놔봐. 좋은 거 내놔봐. 왜 저는 막 살이 찔까요? 좀 덜 먹으세요. 아니, 그건 됐고요. 다른 걸 얘기해 주세요. 막 먹으면 바로 되는 뭔가 좋아지는. 이렇게 좀 덜 먹고 운동하세요. 아, 그거 말고요. 근본 처방은 사실 듣기 싫은 겁니다. 사람이. 왜? 그건 뭐 우리가 몰라서 안 하나? 이거 마찬가지예요. 양심이 답입니다. 뭐 양심 좋은 거 모르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내놔봐. 한 방에 뭐 바로 살 빼는 뭔가 내놔봐. 이게 우리가 근본 처방을 이렇게 불신하기 때문에 사회가 나아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나아지지 않고 있는 자,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도 경물 취지예요. 왜 우리 사회가 안 나아지나? 본질을 캐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어요. 뭐가 나와요? 양심이요. 양심 어겨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연구를 시키는 곳이 대학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이런 식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조금만 더 하고 싶게요. 한 달락만 더 하게요. 여기에 힘씀이 오래되면 자 이미 알아낸 법칙들을 해서요. 이걸 파고 들어가서 자명한 원리들을 계속 추구해 들어갑니다. 개별 사물의 보편법칙에서
자꾸 이 보편 법칙을 탐구하면서 더 자명한 걸 자꾸 추구하다 보면 극치에 이르게 되면요. 근본 원리가 알아집니다. 사물의 근본 원리가 알아지고 근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더 현실적인 보편 법칙들을 더 이제 더 쉽게 정립할 수 있게 돼요. 근본 원리를 하나만 알아내도요. 여러분 거기에 딸린 현상계에서 수많은 보편 법칙을 알아내게 돼요. 이게 답이다는 걸 알게 되면 현실 보세요. 양심이 답이다는 것만 아셔도 현실 문제를 다풀수 있는 수많은 무한한 법칙들이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본 원리가 중요한 이유가요. 근본 원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수많은 보편 법칙들을 우리가 인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처음에 소학대에서는 과학적인 개별 사물의 보편 법칙 중에 과학적 보편 법칙을 많이 연구하다 보면 대학에 오면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철학적 보편 법칙도 공부를 시킵니다. 철학적으로 사람이 살때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연구를 많이 시켜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보세요. 철학적 보편 법칙도 결국은 이게 옳은지는 어떻게 하느냐. 근본 원리를 직관할 때 결국 이 그런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이걸 배우죠. 바로 철학적 보편 법칙이에요, 사실은. 과학적 보편 법칙을 넘어서 대학에 들어오면 철학적 보편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역시 개별 사물의 어떤 원리들이죠. 그런데 개별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거죠. 개별 사물, 삶의 원리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철학적 보편 법칙도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철학적 보편 법칙을 연구하다가 이게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 자명하다는 그 느낌을 얻게 되는데 그 자명함은 근본 원리가 주는 거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남한테 하지 맙시다. 이거는 철학적 보편 법칙이거든요. 이 말이 여러분 내면에서 당연하지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도 근본 원리를 직관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 당연하지 않나? 너무 지당하지 않나 하는 그 느낌을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안다고 지당하다고 그 말이 지당하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안에 판단 기준이 있더라는 거 이미. 철학자들은 여기까지 알아내요. 내가 뭔가를 판단할 때 맞다라고 판단하려면 내 안에 사실은 그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 이미 원리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동서양 모든 철학자들이 공통으로 얘기합니다. 인간 영혼에는 이미 이데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니지의 원리에 해당되는 이거를요. 이데아에 해당되는 거를 본유관념이라 그래요. 서양. 이거는 데카르트도 인정했던 거예요. 데카르트도 다 인정했어요. 인간 안에는 원래 원리가 들어 있다. 본유, 본래부터 소유하고 있는 아이디어, 그 이데아죠. 이데아가 있다는. 여러분 안에는 이미 타고나기를 갖고 있어요. 원리를. 자, 우리 아이 준우가요. 이거랑 이거 보여주면 다르다는 걸 바로 알죠.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이거랑 이거 다르다는 걸. 그래서 이걸 갖고 싶어 하죠. 그럼 어른들 마음에 똑같은 거야. 안 속아요. 이거 내놓으라고 그래요. 자, 뭔 말이냐면 이게 어떤 걸 말하는지 아세요? 가르친 적이 없지만 준우 머릿속에 영혼 속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같음과 다름의 이데아가 이미 들어 있어요. 같다 다르다 이미 알고 있어요. 옳다 그르다도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걸. 그냥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은 보편적이에요. 네. 그리고 좋다 뭐냐면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같다 다르다 옳다 그르다에 대한 보편적 감각은 이거는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 에고 차원에서는 좋고 싫음이 또 달라지지만 에고를 초월해서요. 순수한 양심 상태에서는 좋고 싫음 또한 또 같아요, 원래. 이쁘다, 안 이쁘다도 원래 같아요. 그래서 진선미가 원래 하나인 거예요. 진리, 선함, 아름다움이 하나인 영역이 있어요. 그게 양심의 영역에서만 같아요. 욕심의 영역에 오면 서로도 이제 아름답다는 건 특히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보편적인 감각도 있어요, 인간 안에는. 그걸 추구에 들어가니까 양심에서는 그게 하나더라는 거예요, 진선미가. 양심상에서는 진리를 아름답다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걸 실험해서 알아내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듣고, 너가 입증해봐라고 하는 분은 정말 여유로운 분이에요, 인생을. 남이 입증해주길 기다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입증해야지. 이해되세요? 진선미가 하나다. 그게 이니에지가 진선미 덩어리예요, 이게. 이니에지가 조화로울 때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렇게 진리고, 그렇게 선해요.
그게 우리 안에 본래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물을 연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물 안에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사물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격물치지의 골 때리는 면입니다. 여러분 영혼 안에 우주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또 그 진리가 바깥 사물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깥 사물을 연구하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격물치지예요. 그래서 바깥 사물을 연구하는 것 같지만 외부 대상을 연구하지만 결론은 내 거를 사실은 나의 이게 여기서는 보세요. 바깥 사물을 연구해서 지혜를 얻는다지만 주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깥 사물을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도 원리고 이 지혜의 핵심도 원리고 우리 마음 안에는 원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바깥 사물을 연구해서 나의 원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격물치지라는 거예요. 지금 송나라 때 이미 천년 전에 이 정도 이론이 다 정리됐고 이런 이론은요 서양 철학에서는 이미 서양 철학에서도 당연한 얘기였어요. 재밌죠.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알아본다. 내 안에 원리가 없는데 원리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로 보세요. 기독교 문제로 가볼까요?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독교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이 법칙이 자명하면 기독교에도 적용이 되겠죠. 여러분 안에 원래 신성이 있기 때문에 신성을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신성이 없다면 하느님이 오셔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내면에는 본래 신성이 있습니다. 이러면 또 불쾌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인간을 자꾸 신처럼 얘기하느냐. 이거는 신성 모독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신성을 모독하는. 파리한테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좋아하는 거 보여줘도 파리는 인식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이 신을 인식할 수 없는 동질성이 없다면 신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은 거기서 감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성을 그대로 알아볼 수 있다? 나한테 이미 신성이 있어서예요. 우리가 사물의 원리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우리도 우주 자연의 일부로서 우리도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불교에다 적용해 볼까요? 인간은 본래 열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없던 열반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동질의 것만이 동질의 것을 알아본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유하셔도요. 인간의 쓸데없는 망상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전도망상. 본말이 뒤집어진 걸 전도라 그래요. 본말이요. 헷가닥 뒤집어진 거를 전도됐다 그래요. 전도망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본말을 뒤집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단이 본질인 줄 알고 보고 있는 게 전도망상이에요. 에고가 전부인 줄 알고.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는 거는 에고 덩어리인 저죠. 참나가 안 보이시죠? 저에. 안 보이는 게 뿌리예요. 뿌리에 참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렇게 에고 덩어리인 나,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전부라고 알고 살고 계시면 전도망상인 거예요. 말단을 본질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을 깨치시면 뭘 알아요? 생각, 감정, 오감의 이 나는 말단이고 가지고 열매고 꽃이고 이파리고 뿌리가 참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본말을 제대로 알게 돼요. 이게 격물치지의 다 일부예요. 딱 그걸 직관하실 수 있고 이성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직관과 이성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철학자. 여러분이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이 줄기고 꽂히고 열매인 줄 아실 수 있는 분은 철학자예요. 자기 본질을 정확히 알고 계신. 이 거죽이 내가 이거 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말단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나의 본질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참나의 반대말을 거짓나라고 하는 분인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거짓나가 아니에요. 말단의 나지. 참나와 나가 있는 거지. 참나의 반대말이 거짓나가 있는 게. 거짓나는 여러분의 망상을 말하는 거지. 에고가 거짓나는 아니에요. 에고는 제약된 나, 말단으로서 나예요. 근데 뿌리에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뿌리. 나의 뿌리를 아시면 나의 뿌리를 예수님은 뭐라고 부른 거예요? 아빠라고 한 거예요. 아빠.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도 똑같아요. 엄마, 아빠가 나의 뿌리라는 의미예요. 나의 뿌리. 여러분 뿌리를 보고 이것만 말단만 보고 사시니까 뿌리가 안 보이니까 지금 불안하신 거죠. 근데 나의 뿌리가 우주 자체라는 걸 아시면은 이 말단 노름도 일체 유심존이 이런 걸 알게 돼요. 일체가 다 참나의 작용이구나. 하느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구나.
아버지는 항상 나를 응원하고 계시구나 이런 말 안에 이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나의 뿌리가 우주적인 하느님 자리라는 걸 알게 되면 외롭지 않게 돼요. 고아가 아니게 돼요. 그전에는 천의 고아로 돌다가 우주의 아주 먼지보다 더 작은 그런 존재가 갑자기 우주 전체에 맞먹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우주구나 하는. 이런 자각을 하는 게 철학이에요. 영적 실험을 통해서. 그럼 이제 우주의 하나님의 자격을 갖추고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이 우주에서 살아갈 건가? 그게 양심이 답이구나까지 아시게 되면 여러분은 당당하게 우주인이 됩니다. 우주에서 돌아다니는 신의 분신, 그런 존재를 보살, 군자, 목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달라요, 수준이. 그런 목자들 중에도 이 정치에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정치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게 대학에서 가르치던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 정치 학교랑 얼마나 발상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주 원리 알아내는 법도 얘기해주지 않고 철학, 정치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은 그냥 정치꾼들이에요. 정치 바닥에서 오래 닳고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는다는데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국민들 사기쳐 먹는데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르고 달래서 어떻게 권력을 뺏을 것인가. 어떻게 투표날 그 나를 뽑게 할 것인가. 투표소에 가서. 이런 데 전문가시라니까요. 그것도 결이 있어요. 거기도 전문성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에도 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털린다 이게 있어요. 그 결도 보편 법칙이에요. 거기에 선악이 없잖아요. 아주 말단의 보편 법칙들은 욕심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철학적 보편 법칙하고 너무 다릅니다.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철학적 보편 법칙의 전문가가 되시려면 자 소학에서 과학을 배웠으면 대학에 오면 철학적 보편 법칙을 배우셔야 되고 이제 상강령 8.5 대학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철학적 보편 법칙인데 이걸 하나하나 실험하다가 실제로 이게 자명한 거 하고 내 삶에서 실험하다가 너무 자명하다는 직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아셔야 돼요. 근본 원리와 만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본 원리와 만남이 없이 직관이 오지 않습니다. 신성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이 직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직관은요 신성과의 만남. 자명하다는 느낌이 드셨다는 거잖아요. 너무 자명해서 의심할 수 없다는 그 느낌이 신성과의 만남이에요. 명상을 안 하셔도 삶 속에서 여러분은 신성과 계속 만나고 있어요. 너무 자명한, 순수한 마음에 비춰봤을 때, 양심에 비춰봤을 때 너무 자명한 거. 욕심에 너무 자명한 거 말고요. 홈쇼핑에서 물건 여러분 구경하실 때 마감 임박 그러면 자명해집니다. 자명하지 않아요. 마감 임박 전까지는 자명하지 않아요. 이런 구성 오늘 마지막입니다. 물건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명해져요. 빨리 전화기 가져와. 자, 이런 자명함도 뭔가 그 유사 자명이에요. 그런데 진짜 양심에서 오는 자명함, 그게 근본 원리의 사실은 표현이에요. 드러남이에요. 여러분 내면에서. 그게 지를 이루어요. 그래서 원리가 드러날 때만 사실 여러분 지혜가 이루어져요. 바깥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 같지만 바깥 사물을 재료로 해서 여러분 원리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은 이니에지나 이런 철학 과학에 대해서 여러분 내면의 원리가 있어요.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의식적으로는 그걸 모르시고 계셨기 때문에 모르는 척 하고 계셨어요. 지금 제 강의를 만나셨죠. 제 강의가 외부 대상이죠. 제 강의를 듣고 연구하는 중에 뭘 알게 돼요? 여러분 내면에 원래 있던 철학 과학의 진실을 알게 된다니까요. 제 강의를 재료로 써서 여러분 걸 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그래서 보세요. 제가 떠들고 있지만 제 말을 물건으로 삼아서 제 말을 분석하는 중에 여러분이 맞다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내면에서 나와요. 제가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재료로 해서 연구하시는 중에 맞다는 여러분 내면에서 참나가 외치는 소리라니까요. 원리가 맞다. 결국 여러분은 본성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명상만 한다고 본성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제한적이에요. 명상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명상이라는 체험을 통해서 직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명상만 하고 있어서는 제한적이에요. 돌아다니고 실제 사물들을 접해야 맞다 틀렸다라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해야만 여러분 안에 원래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만으로는 안 됩니다. 명상 플러스 양심 성찰이 돼야만 수많은 사물에 나아가서 경물 치질하고 계신 게 돼요. 명상만 잘한다고 내가 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시국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시국 문제를 고민해야 내면에서 맞다 틀렸다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내 안에 원래 있던 양심의 원리를 알게 된다니까요. 아, 이런 시국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양심의 도리구나 하는 거를
고민해보지 않고 경물화 취지를 닦지 않고는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직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직관을 풀어내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점점 더 풀어내는 데 전문가가 돼요. 그러다가 수많은 철학적 보편법칙을 갖추게 되면 사람을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엔 여러분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스스로. 네. 명상 좀 했다고 정치를 하면 큰일 나죠. 저를 아마 우려하시는 분도 저거 말로는 잘 떠들고 명상은 좀 했다만 저게 정치를 한다고? 저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니까요, 애초에. 그래서 말로만 떠들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말로만 떠드는 분이 어떻게 이걸 풉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끝없는 제가 20년간 실험해 본 거 가지고 말씀드리고 제 삶 속에서 실험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물치지입니다. 결국 경물치지라는 게 단순히 직접 탐구가 아니에요. 실험해 보는 거예요. 직접 탐구긴 한데 실험을 해야만 자명해지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보지 않고 어떻게 자명한 근본 원리를 직관하고 어떻게 보편 법칙을 체득합니까? 실험해 보셔야 돼요. 명상도 실험이고 현실의 삶에서 직접 양심을 구현해 보는 것도 실험이에요. 현실적인 경험과 영적 경험이 이렇게 자꾸 쌓이면서 자명해집니다. 원리들이 자명해져요. 근본 원리가 자명해지고 보편 법칙이 자명해져요. 자, 이런 게 이제 공부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크게 보면, 큰 흐름으로 보면요. 개별 사물부칙만 연구하던 소학을 마치고 대학에 나오게 되면 철학적 보편 법칙을 가르쳐 주면서 근본 원리를 직관하게 만들어서 근본 원리에서 수많은 철학적 보편 법칙을 끌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학문이에요. 그게 대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런 공부에, 5분 쉬고 하죠. 지금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 여기 마무리만 하고 5분 쉬고 할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소학교면 초중, 요즘 같으면 이제 뭐 초중고까지도 거의 소학적, 이 초중고 대가 사실은 다 소학의 초중고 대죠. 지금 요즘 말하는. 그런데 일단 한번 보세요. 초중고 대, 이런 요즘 일반 과정을 거치면서 뭐 국영수의 보편법칙, 물리, 뭐 생물의 보편법칙을 배우세요.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된 거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이 학제 속에서 공부하실 때 지금 현재 소학 다니신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는 개별 사물의 보편 법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나가시려면 여기서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 대학까지 졸업해도요 그렇게 많은 법칙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명하지 않아요. 교과서 위주로 암기 위주로 공부했더니 진짜 물이 100도에 끓어 실험 안 해보면 몰라요. 물이 100도에 끓지 않아요, 실제로. 이게 실험해보면 또 달라요. 실험해서 그 결과가 안 나오면 또 연구를 하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자, 여러분이 진짜 지금까지 학교를 요 몇십 년을 다닌다고 해도 대학원까지 막 실제 자명하게 알고 거기서 얻은 보편법칙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 일단 안타까운 일이고. 자, 그래도 보편법칙 얻으신 게 있죠. 이건 진짜 자명해라고 알고 계신 거 있죠. 그걸 기반에 두고 이제 이 철학 문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관심을 돌리셔서 이런 고전을, 인문학을 공부하시되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학문하고 연계해서 공부하세요. 인문학을 따로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이제 인문학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게 철학 과정입니다. 인문학의 내용들을 공부하시되 인문학의 내용은요, 교과서적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삶에서 실험해 봐야 돼요. 가족한테 적용해 보고, 직장 동료한테 적용해 보고, 나라에 적용해 보고, 개인의 생각, 감정의 그런 관리에 적용해보고 적용하시다가 자명한 게 생기죠. 그 자명한 것들이 양심에서 오는 자명함이라는 걸 아시고 공부하시면 여러분 이 양심의 알맹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삶 속에서 얻어요. 한 경험 속에서 양심의 어떤 근본 원리들의 어떤 일부분들을 배웁니다. 자명함이 조금씩 들어있거든요. 확실히 사람은 남을 사랑해야 돼. 확실히 이런 걸 남한테 하면 안 돼. 이런 걸 조금씩 배워가다가 내면에서 자명함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보편법칙을 공부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근본 원리를 자꾸 만나게 됩니다. 이 법칙을 공부하는 게 이게 하나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두 개 공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철학적 보편법칙이 능숙해질수록 자명한,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명한 진리들이 많아질수록 그 자명함 자체와의 만남도 점점 깊어지겠죠. 자명함 자체를 말하고 이건 자명함이 현실에서 풀어내는 다양한 진리들이에요. 다양한 모습들. 이것도 들고 하다가 이게 함께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본 원리를 만난 만큼 철학적 보편 법칙이 힘을 갖습니다. 즉 양심과 많이 만남을 가질수록 양심의 결을 더 많이 이해하게 돼요. 이게 함께 가다가 먼저 이게 다듬어져요.
가는 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데 철학적 보편법칙이 원만해질 때가 논어에 나오는 불혹, 40의 불혹이었다. 한 4단계까지 공부를 하면 불혹의 경지에 이르러요. 의혹이 없을 정도로 모든 철학적 보편법칙의 전문가가 돼요. 근데 50의 지천명이 있죠. 5단계까지 가면 천명이 바로 들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철학적 보편법칙은요, 즉 근본 원리를 원만히 아직 담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40의 불혹까지는. 50의 지천명은요, 근본 원리가 천명이기 때문에 근본 원리를 그냥 그대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분석을 안 해도. 이 정도 되면 이제 50부터는 자유가 옵니다. 공부의 단계라는 게 엄정해요. 이 철학 공부가, 인문학 공부가. 그래서 인문학 공부를 대충 유행 따라 이렇게 공부해서 아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한 과학적 토대 위에 철학을 세우시고 그 철학 공부가 자명해질수록 근본 원리가 여러분 안에서 점점 자명 밝아지기 시작하다가 철학적 보편법칙, 우주의 웬만한 철학적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자명한지 판정하고 나면 여러분 안에서 자명함 자체가 여러분을 끌고 가기 시작해요. 그게 지천명의 경지. 그러고 나면은 그 자연스러움에 몸을 맡기기 시작하다 보면 처음에 한거하다가 그 자연스러운 천명의 몸을 맡기게 되면 70의 종심소욕 불류구 경지까지 가요. 욕심나는 대로 해도 양심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경지까지 가요. 인생을 거기까지 끌고 오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인생을 통해 아주 대작을 만드신 거고 대작까지는 우리가 바라지 말더라도 아주 그 이거 작품 괜찮네 하는 데까지 가야죠. 그게 양심을 담으신 만큼 괜찮아져요. 철학적 보편법칙을 여러분 인생에 많이 담으실수록 작품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그 이게 철학적 보편법칙을 많이 여러분 인생에 담는다는 것은 근본 원리를 많이 직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동전의 앞뒤예요. 그런데 철학적 보편법칙은 현실에 구현되는 거고 이건 현실의 배우니까 함께 간다는 것도 당연한 얘기고 이게 이제 원만해져야 이게 제대로 드러난다는 것도 또 순서가 이렇게 있다는 것도 또 지당한 얘기고요. 이게 다 이해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하나인데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걸 더 먼저 많이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더 근원적인 것까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 대학이라는 학문은 소학을 토대로 해서 근본 원리를 직관하게 만들고 그 직관된 정도만큼을 철학적 보편법칙으로 표현하게 하는 그런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순서로 말하면 철학적 보편법칙을 닦는 중에 근본 원리를 직관하게 되고 그러면서 철학적 보편법칙이 다시 수준이 높아지는 중에 나중에 근본 원리가 원만히 드러나게 되고 근본 원리가 여러분 삶을 이제 끌고 가게 된다. 그래서 철학적 보편법칙과 근본 원리가 이제 하나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지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학문이 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 그래서 공자가 논어에 나 15세에 학문의 뜻을 세웠다 하는 게 15세가 옛날에 대학 갈 나이예요. 대학을 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학문은 대학부터 시작이다라고 논어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대학의 뜻을 안 세우죠. 그래서 영성 공부 자체 입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학 공부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뜻 있는 사람은 15세에 지후학이 한 단계인 이유가 대학을 하겠다고 철학 공부를 하겠다고 뜻을 확고히 세운 것부터가 공부 1단계인 거예요. 거기가 이해되시죠? 그게 한 단계입니다. 일반인은 뜻을 못 세워요.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뜻을 세운 분들이 많아져야만 이 사회 전반적 수준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부터 남이 뜻 세우길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뜻을 세우셔야 돼요. 여기 계신 지금 이 한 100명만 뜻을 세워도 이 나라 바뀐다니까요. 인류가 바뀐다니까요. 근데 본인들이 뜻을 안 세우면서 다른 사람이 뜻을 세우기를 자꾸 기다리시면 누가 세웁니까? 다 똑같은 입장이죠. 그냥 뜻을 세우신 분들이 나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달라집니다.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